커를 좀 볶아주시다가. 먹는 소리. 아우, 행복해. 그 다음에 이제 우둔살을, 예, 우둔살은 일반 고기보다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얇게, 예, 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식감이 두껍게보다요. 예. 이 요리를 드실 때마다 저를 생각을 해주세요. 저의 이 항과 이 퍽퍽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파를. 아니, 볶음이 일단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네. 그쵸, 일단 양파가 들어가서 좀, 예, 양파. 단맛을 좀 내주고요. 왜냐면요. 오징어를 소금 후추 밑간해서 이거 후라이팬에 볶으면요 안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비주얼. 예. 볶음은 상다리도 맛있어. 예. 예. 그렇다며요? 명언이죠 진짜.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당근을 넣어주고요. 예, 색감을 주고 당근으로요. 보니까 우둔살도요 부드럽게 씹히라고 굉장히 얇게 써셨네요. 예. 그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네. 두껍게 쓰면은 퍽퍽해서 맛이 없어요. 예. 좀 얇게 쓰시는 게. 근데 아까 콩비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오징어가 들어갔어요. 오징어 자체가 다이어트 도움이 되는 식재료인 거죠? 아, 네 맞습니다. 그 오징어 같은 경우는 오징어 100g에 단백질이 18.2g, 다량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리는 네. 87kcal 정도, 정말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네. 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맞아요.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가지고 혈관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리고 또 지방 조직을 갖다가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만도 막아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인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궤양이 있다든지 위산과다라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성 채소와 같이 먹어줘서 중화시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 역시 간은 그 일본 간장, 저염 간장으로 해주셨고 맛간장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맛을 또 원당. 비정제 원당. 비정제 원당으로 살짝, 해줬어요. 살짝, 살짝, 살짝 넣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네. 이제 묻혀요? 이제 묻혀야죠. 아, 묻혀요? 예. 이제 예. 이거보다는 이제 이게 부추나 미나리 같은 거랑 궁합이 잘 맞네. 저는 오늘 부추를 준비를 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예. 자, 이렇게 해서 하셔서 예. 자, 이대로만 봐도 이제 색감 자체도 굉장히 당근 네. 색감에 이제 하얀색 살아 있고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삭아삭 씹히는 네. 예. 향긋한 부추를 네. 예. 저기 휴게소 냄새 나요. 휴게소요? 이게 무슨 냄새죠? 아니 맥반석 오징어. 아, 그렇죠. 네. 막 다이어트 할 때는 막 진짜 뭐 맥반석 오징어나 오징어 튀김 보면은 굉장히 막 눈이 돌아가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하죠. 다이어트 할 때는요 절대 휴게소에 들리시면 안 됩니다. 맞아. 큰일 나요. 사람 미칩니다. 화장실만 가야. 합니다. 화장실만 네. 가야 됩니다. 거기 앞에 차를 대서 화장실만 네. 가야죠. 네. 한참 걸어가는데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아마 호두 과자 있지.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고춧가루. 예, 고추에는 이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또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춧가루를 살짝 예, 또 다이어트에 살짝 넣는 거는.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캡사이신